시국에. 참, 참으로 이 어지러운 시국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뒤로 이렇게 앞으로 모든 걸 다 놓고 뚫고 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합쳐서 온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사실 저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들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지. 해방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결정 내려진 이상 최대한 조심하면서 최대한 끝까지 가보기로 했으니까 어머니와 배우기. 네, 여기까지. 근데 중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일시정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잠깐이라도 멈춰준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태가 있어.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관객이 있더라도 어쨌든 손해니까 어쨌든 손해면 돼.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지. 끝까지 가지 결정되는 사람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보자. 결정 내려졌죠. 우리가 가긴 가야 하지만 항상 조심해 조심을 기해서 마음껏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그냥 막 다행히 여기 팀원 보니까 좀 관리를 좀 잘 하는 편이더라고요. 이 복장부터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열 체크하고 최대한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복장 오실 때 그냥 마스크만 안 하고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최대한 조심해서 손 씻고 마스크도 구하기 어떤가요? 요즘 좀 안 구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쉽게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격도 높아진 만큼. 생년월일로 약국에서 분비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생각이 차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부를 좀 탓하는 분들도 있고 칭찬하면서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나라마다 확산된 것 지금보다 일어나는 일들 대처하는 걸 보면 그 나라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검사도 처음 안 되는 거예요. 검사조차 못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란, 뭐 난리 났어요. 이란.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CNN 뉴스에도 또 메인으로 몰려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저들의 방법과 저들의 어떤 행동 지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어떻게 저런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오히려 뭐랄까 본보기로 삼더라고. 잘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들도 한 분 정도 조심해야 돼요. 이번 일을 계기로 빨리 사느라고 항상 평소에 몸 관리를 하고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는 습관이 배웠으면 좋겠네. 네, 어딜 가나 건강관리하고 어딜 가나 몸 조심하자는 얘기 들었는데 이 마당에 퇴근길에도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했네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 이제 퇴근길 때 조심합시다라는 말 안 할게요. 안 그래도 조심하고 있어요. 얼른 들어들어가시고 다음 공연 때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얼른 들어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곧 악화되고 있어. 네. 아, 네. 좋은 자세. 아, 손이 커가지고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축축하네요.
밑에서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수십 번. 쉬는 시간마다 씻어요. 너무 많이 했네요. 안 말하고 다를 새가 없네.